속보. 비밀은 박지선 엄마 일기에 공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을 박지선의 끔찍한 질병이 원인이었습니까? 개그우먼 박지선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난 박지선의 소식을 들은 개그계와 팬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찰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지선의 사망과 관련하여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점을 보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한 후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였으나 타살 가능성이 낮고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지난 2일 오후 1시 44분쯤 박지선과 그녀의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자 박지선의 아빠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15분쯤 박지선과 엄마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박지선의 엄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3일 박지선 엄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유서 내용에는 딸, 박지선, 이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최근 피부병이 악화해 더 힘들어했다.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남편에게 미안하다 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박지선은 2014년 인터뷰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가려움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으며 피부가 민감해 화장도 할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인터뷰에서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며 작은 수술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변을 안심시켰습니다. 11월은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전했지만 결국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지선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이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에서 첫해 신인상을 시작으로 우수상 2008, 최우수상 2010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라디오 DJ로도 활발히 활동하였는데요. 특히 스스로의 직업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일을 비하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개그우먼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그녀의 개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 트롯 신사 장민호, 조영수 작곡 사는 게 그런 거지로 귀한 기대감 업. 가수 장민호가 무르익은 감성과 연기력으로 돌아왔다. 장민호는 6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사는 게 그런 거지 위 온라인 커버 이미지와 함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흩날리는 서류들 사이 초점 잃은 눈빛을 한 채 허공으로 손을 뻗고 있는 장민호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 은은한 미소와 함께 노래를 가창하고 있는 장민호의 모습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며 눈길을 끌었다. 삶의 고뇌에 빠진 듯 축 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노래하는 그 순간만을 즐기는 장민호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행복하게 했다. 특히 깔끔하게 내지르는 발성과 그래서 사는 거지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더라란 노랫말이 맞물리며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무드를 선사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온라인 커버에서도 장민호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따뜻하고 편안한 인상을 남기며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는 장민호만의 파워풀한 보컬로 완성한 록트롯, 락트롯 장르의 곡으로 우리네 인생사를 진중하게 풀어내며 리스너들의 진한 위로를 선사한다. 장민호는 탄탄한 보컬과 진솔한 감성을 통해 듣는 이들과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사는 게 그런 거지는 SG 워너비의 내 사람 나라라,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등을 작업한 작곡가 조영수와 SG 워너비의 타임레스, 홍진영이 사랑의 배터리 등을 작사한 작사가 강은경이 위기투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에 조영수, 강은경, 장민호 세 사람이 선보일 완벽한 시너지의 음원 정식 발매 전부터 음악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미스터 트롯 톱 6위 맏형이자 트롯 신사로 큰 사랑을 받아온 장민호가 개척한 록트롯이란 신장르 그리고 곧 베일을 벗을 음원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장민호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는 오는 8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